안녕하세요. 모란베필입니다. 저희 회사는 디자이너 자체 제작 한복 브랜드고요. 모란베필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복 관련된 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의상과 소품 제작기와 함께 일상 모습도 공개하려고 해요. 채널 오픈 첫 제작기로 유튜브 아이콘 모양의 쿠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쿠션 만드는 방법은 생각외로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유튜브 쿠션 만들러 가보시죠. 자, 제일 먼저 안감을 재단해 볼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은 패턴을 대고 그려줄게요. 시접은 약 1cm 정도만 두고 잘라주면 되고요. 솜을 넣을 창구멍 자리 임의로 표시를 해줄게요. 요만큼만 띄고 나머지 테두리를 박아줄 거예요. 이번에는 유튜브 재생 버튼 삼각형으로 재단을 해볼 거예요. 또 원단이 움직이지 않는 걸 원하기 때문에 대충만 잘라서 재봉틀로 박은 후에 시접을 박아줄 거예요. 아, 시접을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뒤집어야 되는 창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집을 공간 표시를 해줄게요. 패턴을 대고 그리고 시접은 아까 안감 같은 경우는 1cm만 줬지만 쿠션에는 지퍼를 달 거기 때문에 2cm 시접을 줄게요. 털천에 초코가 잘 안 그려질 수 있으니까 조금씩 너무 급하지 않게 시접까지 다 그려줬고요. 이걸 가위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요 끝부분 털천 조각들이 막 날리기 때문에 청소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커터칼로 흠집을 쭉 내준 다음에 양쪽으로 뜯으면서 재단을 할 거예요. 안감에 쿠션 모양 패턴대로 그려줬고요. 이제 솜을 넣을 구멍만 남기고 박아줄게요. 곡선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재봉틀을 천천히 해주시고요. 만약에 힘드시면 재봉틀 오른쪽에 손잡이를 돌려가면서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아니시면 손바느질로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솜을 넣을 자리 구멍 빼고 나머지를 박아줬고요. 일단 한번 뒤집어 줄게요.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솜을 원하시는 두께만큼 꾸준히 넣어주시고요. 나중에는 이쪽을 손바느질로 메꿔주셔도 되고 재봉틀로 막아주셔도 돼요. 솜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솜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솜을 꾹꾹 넣어주시고요. 네, 표시한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삼각형 모양으로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박고 나서 그렸던 시접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삼각형 패턴대로 그리고 이렇게 그려줬어요. 창구멍 제외하고 박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삼각형 모양이 뾰족뾰족하게 잘 나오도록 박은 선 그대로 접어서 다림질 한번 해준 다음에 뒤집을게요. 쿠션 곡감 재단해 놓은 테두리를 고고루고루 마감을 해줄 거예요. 그냥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세탁을 할 때 속에서 막 털들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오버록을 쳐줄 거예요. 만약에 오버록이 없으신 분들은 라이터로 살짝만 그을려줘도 어느 정도 덜 풀릴 거예요. 테두리 모두 오버록을 쳤습니다. 고정한 삼각형 모양 테두리를 끝에서 1mm 정도 들어가게끔 박아줄게요. 네, 이렇게 삼각형을 모두 박았고요. 다른 한쪽 면도 마찬가지로 박아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장의 쿠션 겉감에 재생 버튼 모양을 박아줬어요. 이걸 이제 두 장 겹쳐놓고 핀으로 고정해 준 다음에 테두리를 박아줄게요. 지퍼는 쿠션 아래쪽에 요만큼 갈 거라서 이만큼 빼고 나머지 테두리를 박아줍니다. 지퍼 달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박아줬고요. 지퍼 다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뒤집고 손바느질로 마감해 주셔도 돼요. 그럴 때는 안감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바로 솜을 넣어서 꾸며주면 돼요. 지퍼를 달겠습니다. 이거는 콘솔 지퍼라고 하는 원피스용 지퍼예요. 이런 걸로 박아줘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모양이 좀 깔끔하고 예뻐요. 남는 지퍼는 끝에서 한 5c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주시고요. 라이터로 마감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살짝 녹여서 더 안 풀리게끔 방지를 해줍니다. 지퍼를 다 달았고요. 이제 뒤집어 볼게요. 지퍼 다닐 때 털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줘야겠네요. 뒤집으면 짠, 이렇게 모양 나오죠? 이제 여기에 아까 쿠션 솜을 넣었던 안감을 넣어서 완성해 볼게요. 아이콘 쿠션이 완성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